이번 시간은요, 정책 편에서, 예, 마지막 단원이죠. 조세 정책에 대해서. 페이지는 20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부동산 조세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 나와 있는 게 조세 분류가 나와 있어요. 예, 조세 분류가 교과서에 맨 앞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가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예, 5년 연속 출제를 했어요. 조세 분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국세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었을 때, 요게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때, 지난 이 4년 동안을 보게 되면요, 이 보유세를 갖고 물어봤어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예, 줄여서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 얘네 둘을 중심으로 물어봤다가,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 있죠? 예, 이것도 지방세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상속하고 증여세는, 예, 이거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 이거는 이제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이게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또 틀린 질문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하는 것 정도는 세법에서 나오진 않고 학개론에서 가끔 인용을 해주니까 요 정도는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저기 뭐예요? 글자를 따가지고 국세니까 그죠? 그러면 국치 상등 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출제자들이 항상 이렇게만 쓰란 법은 없거든요. 예, 취득 관련 조세가 상속세, 증여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농어촌 이제 특별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인지세 이런 게 있고, 예, 거기 취득 관련할 때 양도에 이제 그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글자에 대해서만 너무 확신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것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역할인데요. 원래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주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더니 얘가 자원 배분도 유도할 수 있고요. 또는 소득 재분배도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같으면은 뭐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거나 지가 안정 등에도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국산이 있었고요. 수입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이 이제 뭐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주로 미제 또는 일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했었어요. 몇개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국산 상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안한 것이죠. 그러면 국산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수입산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수입해서 팔아봐야 이익이 크지 않도록.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니네가 여기다가 이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짓고 국산 상품을 생산을 해내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 국내에다가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결국은 수입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이 국산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는 이렇게 자원 배분도 예,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조세 귀착의 문제가 있어요. 귀착의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는데 그거를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고요. 그중에 일부는 소비자, 그중에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 예,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그 세금을 부담하느냐? 그게 이제 조세 귀착에 관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의 여부는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상대적 탄력성에 크게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07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그림 갖고는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드리는 그림이고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 일반적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시장 가격이 1,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거래량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요,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때 만약에 정부가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이렇게 부과했을 때 생산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이동해요. 조세가 부과된 크기만큼. 그러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인상이 돼서 1,020원으로 인상이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가격은 수요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공급자는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다 자기 주머니로 넣을 수 없고요. 10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급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는 92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요거는 누가 부담하냐면 공급자가.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의 크기와 수요자의 부담의 크기에 요 길이만 보더라도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수요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소요금을 부담한 여부는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 그러면 얘가 왜 세금의 부담이 적으냐면 이게 설탕이에요. 그죠? 설탕을 생산하는 업체가 설탕을 한 푸대 생산해서 판매할 때마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설탕을 대신할 만한 올리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시킬 수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에서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개념이 조금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배운 지 또 오래됐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를 하나 기억하세요. 탄소 비대라고. 즉,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든가 또는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단 얘기고요. 그래서 작을 소자를 써서 우리가 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그 다음에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대를 써가지고 탄소 비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장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면 그 얘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자보다 공급자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자 부담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의 표현을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를 바로 납득하기 힘드시면은 요거를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대입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거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느끼시는 괴리감이 뭐냐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예, 들을 때는 좋은 말이고 참 괜찮은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거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아 그런가 탄소비대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은 모양이지 라는 정도로만 인식해도 충분해요. 반복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빨라지려고 그러면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그 탄소 비대에 대한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대신에, 거기 우리가 조세 전가에 대한 거 208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지문 5번이 있어요. 5번을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0이 되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수요자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0이 된다는 걸 일단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거는 일방귀착이라고 그래요. 저기는 쌍방귀착의 논리죠. 많든 적든 나눠서 부담하는데 일방귀착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완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그래서 여기는 정리할 때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를 완전히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하고 뒤하고 이렇게. 그렇죠? 예, 완탄이 들어오면 앞에하고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러면 먼저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구별해 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전액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표현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안 주고 0일 때라고 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기울기는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급자라는 것을요,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매도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맥락이라는 것만 우리가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아직 심화 이론에 대한 것도 있고, 그죠?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뤄야 되겠고, 그죠? 또 핵심 정리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조세 부과에 따른 예,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러면 조세 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때,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정률세 역진세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진세적인 효과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신규 주택 있죠? 예, 그리고 기존 재고 주택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신규 주택은 고가 주택을 지칭하고요. 얘는 저가 주택을 지칭을 해요. 그러면 어느 게 공급이 더 탄력적이냐면 얘가. 얘는 보유 공급이에요. 갖고 있던 주택을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겠고 얘는 생산 공급이에요. 지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가의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들이 소비하고요. 예, 기존에 중고주택 저가는 저소득층이 소비한다고 그랬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꾸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는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역진세적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를 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면세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시면 양도세 중과하고 동결 효과가 있어요.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은 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정부는 그 차익에 대해서 중과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팔려고 내놓게 되면 세금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팔지 않고 오히려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결효과란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중과세할 때 소유자들이 자산 매각 시기를 늦춤으로써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밑을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결 효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므로써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세 부과에 따른 자원 배분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근데 이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소득 재분배와 자원 배분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아까 자원 배분 기능 설명했었죠.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속세, 증여세 있죠. 그게 부과가 되지 않게 되면은 부의 대물림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그룹에서는 약 12조에 해당하는 이 상속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세금 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둬진 재원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거기 209페이지 상단 양가로 3번에 조세 부과의 자원배분 효과가 있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줄에 자원배분의 왜곡 경제적 순손실을 가져온다라고 돼 있죠.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자원배분 효과가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할 때.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균형상태 균형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시장에 공급되는, 즉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현상. 그때 나타나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여기 삼각형 모양 있죠. 요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예,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럴 때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헨리 조제라는 사람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의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케이스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헨리 조제라는 사람이 예, 토지 단일세라는 논리에서 예, 얘기를 했다. 예, 이런 정도까지. 그래서 그게 209페이지 있죠. 예, 거기 하단에 지문 4번이 있잖아요. 조세를 부과할 때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 당국으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러면 지대에다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양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헨리 조제라는 사람은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부과하자라고 주장했다. 예,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해봤어요. 자, 그래서 뒤에 210페이지 가보시면 조세의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1번 지문에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번에 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탄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비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포인트로 해서 기억은 꼭 해두시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 정책론에 대한 부분을 예, 우리가 마무리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시험 이 중간에 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식의 표현이구나라는 정도를 접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32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있어요. 아 요게 투자론도요. 그 시험상에서는
평균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여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도 생소한데 계산까지도 있어? 그러니까는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원일수록 실제로 출제가 돼서 나오는 거는 아주 어렵게만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자론의 이제 기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제일 먼저 의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거기 보시면은 투자란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은 성격이 틀린 거예요. 아, 위험이라는 거는 미래 경제 환경에 따른 확률은 알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을 모를 때가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걸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둘의 뜻을 이제 같은 뜻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표현이 예,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 등을 갖다가 불입을 해요. 그죠? 이걸 불입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소비를 내가 참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미래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 주어지는 게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불입할 때는 이자율 정도에 만족을 하고 돈을 집어넣는 거죠. 이유는 이자율에 대한 크기만큼의 이자가 확실하게 지급이 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작은 대가를 주더라도 감수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은행에서 주어지는 이자율만 갖고는 내가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부동산 등에 투자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냐면 위험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기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어지는 이자율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도 주어졌을 때 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내가 다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 줄여나갈 수 있는 애들은 다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포트폴리오 아시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건 다 줄여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갖다가 투자자들은 내가 감수하는 위험은 어떤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도 줄어들지 않는 애들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반영을 해서 위험의 크기에 대한 만큼 대가를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거기 투자하고 투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장점이라는 건요. 지금은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적금에 불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100% 손해죠. 적금 이자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될 때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상승해서 얻는 이익이 대출 이자보다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융자를 끼고 투자하거나 전세를 안고 투자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헷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헷지라는 게 방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상대적인 실물 자산은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환물 심리라는 거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가는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기초 수익과 기말 수익으로 나눠서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를 구해요. 이 순영업소득은 1년 동안 이 부동산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소득 이득이라는 건요,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임대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 사이에도 부동산 가치는 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요거를 다 이 수익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지렛대 효과를 값을 구할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부동산이 5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나는 전액 현금을 주고 매입할 수 있는데 일부러 융자를 안고 들어가죠.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갚아나가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돼서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를 중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지렛대 효과를 중심으로 내니까 쟤를 더 중시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단점이라는 것은요, 위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낮은 환금성이라고 돼 있죠. 예, 낮은 환금성이라는 거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되기를 해요. 부동산은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려고 그러면 그냥 금매로 던져야죠. 뭐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 그 다음에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을 때는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임대 부동산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임차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위험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통제하고요, 법률적인 복잡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책에서 배우셨죠? 정부는 시장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인플레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많은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상환에 따른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수익률이 좀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어요. 그런데 대출에 따른 이자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굳이 내가 융자를 받아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만큼을 얻지 못하고 은행에 이자만 지급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은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얼마 전에 그 언론에서 소개가 된 게 8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이걸 7억 전세를 끼고 인수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양반은 차액으로 1억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갔을 때는 예,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얘가 만약에 1억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투자한 돈은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7억 전세금 빼달라고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라고요. 7억짜리 집에 7억짜리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세를 7억에 세를 놓으면 누가 세를 들어오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1억이라도 떨어뜨려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7억에 팔아야지만
빼줄 수 있는데 이게 또 7억을 판다고 해서 온전히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겠냐고요. 그렇지를 못하다고요. 그래서 투자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개요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보셨고 234페이지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지렛대 효과를 가지면서 요 구별하면서 여긴 이론도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걸 하면서 예, 뒤에 투자에 대한 거를 예, 마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이 강의 내용을 한번 들은 거를 잘 복습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여기 연결되는 거를 잊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